헬로. 말이 알지만은 네. 소화기를 내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 아주 저질입니다. 소화기를 꺼내간 사람 있어요? 저거 많이 해봐야 3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저걸 내가 불어요, 저것을. 아, 진짜 창피하네. 안녕하세요. 아치로망입니다. 1박 2일 캠핑을 가는데요. 전남 고흥리를 갑니다. 오늘 고흥의 수변 노을 캠핑장, 그리고 대전 해수욕장, 그리고 생선구이 특화골목 있거든요, 특화시장. 그리고 이제 거금도,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큰 거금도를 내려갑니다. 이제 거금도를 내려가시면 금이 12공원이 있는데요. 오늘 거기서 1박을 하고 바로도 우주해수욕장 자박지 소개해드리고 한 4군데 정도 소개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늦어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렛츠고! 네, 지금 수변 노을공원 해변 캠핑장에 왔고요. 아, 경치 멋있네요. 수영도 할 수 있는 해변도 있고요. 좋습니다. 네, 아, 사이트 넓고 아주 쾌적하네요. 아, 무료 개방 종료가 8월 19일부터 이용이 불가하고 9월 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한답니다. 저쪽에 화장실 있고요. 여기 또 지금 취사장과 화장실 샤워장 있고요. 두 군데네요. 아, 여기가 유료로 바뀌나 보죠? 아, 내일부터. 아, 저는 옮길 거예요. 저 거금도 갈 건데, 얘가 위탁 운영을 맡겨버리는구나,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바뀌겠네, 유료로. 네. 아, 뭐, 사용료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주말에는 3만원. 주말 3만원. 안 그러면 평일에는 2만원. 평일에 2만원. 2만 5천원. 예상이죠. 예. 예. 내일부터 이제 정비를 한다. 아, 그치? 내일부터 이제 공사 들어가고요. 예. 아, 그렇구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좀 공. 저는 여수에서. 여수가 더 좋지. 아이고, 안내 감사합니다. 네. 자, 평일 2만원, 주말 3만원 정도. 할 말이 아니지만은. 네. 소화기를 내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 국민성 아주 저질입니다. 소화기를 꺼내간 사람 있어요? 저거 많이 해봐야 3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저걸 내가 불어요, 저것을. 와. 저것을 문을 못 잠궈 놓지 않습니까? 네네. 갑자기 써야 된 게로. 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그건 진짜 한마디 하십시오. 극소수에 누군 한마디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선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저 한마디 하십시오. 남일보고 소화기 가져가지 마시라고. 소화기 손대지 마시라고. 이야, 그래요. 진짜.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죠. 예, 욕을 먹습니다. 예. 소화기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가져간답니다. 야,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부리는 또 캠퍼분들이 계시네. 아, 진짜 창피하네. 저는 지금 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을 캠핑장, 여기는 유료 캠핑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격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아주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쾌적하네요. 저는 이제 빨리 대전 해수욕장으로 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 대전 해수욕장 들어왔네요. 아, 이런 식으로 송림밭이 되어 있네요. 네, 고흥 대전 해수욕장이고요. 여기는 지금 수변 노을공원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송림밭을 통해서 이렇게 쭉 곳곳에 이렇게 차를 차박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 아, 한적합니다. 단지 차 들어올 때 얘가 울퉁불퉁해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네요.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그냥 뭐 저 정비가 잘 된 그런 해변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쭉 이어서 이렇게 송림밭이 쭉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주 조용한 데를 좋아하시는 분은 기가 막히겠습니다. 곧 노을이 지겠네요.
자, 발만 한번 담그고 가겠습니다. 아유, 아파. 아, 송님. 나무가 울창하진 않아요. 그래도 멋지네요. 아이고, 괜히 모래밭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모래통이 없어요. 한 송님의 길이가 500m 되네요. 그냥 화장실 있고, 화장실 있고, 샤워실 있고요. 화장실 있고, 화장실이 3개 있네요. 예, 개수대는 100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생선구이 좀 사가려고요. 아까 주유소도 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야, 늦었네, 늦어. 사모님은 생선구이 문은 연데 없어요. 전혀 문 연데 없을까, 그러면? 예. 네, 빨리 나오시니까 일찍 아, 큰일 났네. 아니, 나는 좀만 있으면 돼. 야, 갑오징어 같은 거 없어요? 네, 갑오징어는 없어요. 아하. 그러면 갑오징어 한 마리 꾸주죠. 네. 그럼 언제 찾으세요? 몇 분 되면 되겠습니까? 나 시장 좀 보면 되니까. 아니, 그래도 한 시간 20분? 넘게. 20분? 아니요, 사장님. 몇 시간 걸린다니까요. 예, 예.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기 집에 갑오징어 있는 거 가볼까요? 그러면 안 돼. 여기 있네, 갑오징어. 오, 예. 구워진 건가요? 하나는,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건데. 진짜 갑오징어 크네요. 좋은 거 어제 꼬는 거랍니다. 할 수 없죠 뭐. 25,000원 주고 샀습니다. 마트 왔습니다. 마트. 조그만 걸 사야죠. 청양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양파를 하나만 사야 샀는데. 양쯤 양파. 어, 여기도 있네. 에, 이거 사야 되겠네. 예, 이건 안 되겠네. 요거 사면 되겠네. 불고기, 돼지 불고기 소스. 또 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김치. 김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어요. 챙기질 못했어요. 어, 김치 비싸네. 야, 김치가 이리 비싸? 썰은 배추김치 넣으면 되겠네. 냉장고에 넣어야죠. 아직 가득 있습니다. 야, 멋있다. 녹동까지는 이런 식으로 직선 일직선 코스로 도로가 잘라져 있습니다. 노을이 참 예쁘네요. 자, 드디어 소록대교에 왔습니다. 좀 늦었네요. 이제 막 일몰이 끝났어요. 거금대교네요. 자, 14km면 목적지에 도착하네요. 큰일 났네.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아유, 공사 중이네. 아, 이 큰일 났네 이거. 큰일이네, 큰일. 두 개가 있네요. 아, 지금 금장 해수장하고 입금 해수장 있는데 입금 해수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어,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은 제가 혼자 와가지고 한 상당히 낯설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일단 자야죠. 자리를 잡아야죠. 어, 물 나오고요. 음수대가 있어요. 아, 파도 소리 좋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네. 아, 좋네요. 야, 이거 멋있네. 아, 화장실 현재 문 열어져 있고요. 맛있겠어요. 오늘은 우리 와이프랑 안 왔더니 조금 밥해 먹는데 힘이 드네.
야, 상당히 크네. 대신 삼겹살이 좀 없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엄청 맛있겠네.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한꺼번에. 배추. 이 김치가 들어가야 좀 상큼합니다. 상큼해. 요게 지금 돼지불고기, 돼지불고기 양념이에요. 돼지불고기 양념. 자, 여기에 물 좀 붓고요. 투하를 하죠. 여기에 고기가 있으면 죽이겠는데 고기가 없네. 9시 반입니다. 9시 반 벌써. 이걸 좀 졸여야 돼. 맛있는데. 아유, 다 됐네요. 조촐하게 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이제 차를 정박했으니까 한잔 해야죠. 이게 이제 거의 라면 볶음식이죠. 라면 볶음식인데 맛있어요. 국물이 없는 라면 볶음식. 아, 갑오징어 끝내주네. 돼지불고기 양념을 넣더니 좀 다네요. 달아. 자, 짠짠하시죠. 우리 친구도 지금 저 캠핑카를 사가지고 가져다니는데 갑오징어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좀 일찍 들리지 해야 되겠네요. 내가 보면 오후 5시 6시 전에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가 주로 25,000원 3만원 4만원 하네요. 맛있네요. 한 마리 많은, 혼자서 먹기 많을 건데 그래도만 진짜 많네. 우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금해수욕장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잘 잤습니까? 아유, 밤새 파도 소리가. 아유. 아침입니다. 아유, 새벽에 파도 소리 때문에 좀 깼는데. 아, 아침까지 잘 잤습니다. 고운 거금도의 아침입니다. 아유, 6시 10분이네. 아, 6시 10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저도 해변가 한 번만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요? 아, 모래가 곱고 좋네요. 좀 쓰레기가 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아주 요즘 새벽 일찍 일어나지도 했네요. 햇살이. 자, 일단 물에 한번 발 좀 담그고. 어제 금이12공원에 갔는데 공사 중이어서 제가 차박을 못 했잖아요. 야, 다행히 한 3km 전방에가 요 입금해수욕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 입금해수욕장 없었으면은 좀 황당할 뻔했었는데 이렇게 또 입금해수욕장이 주변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룻밤 해수욕장에서 잘 잤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저쪽으로, 나로도 쪽으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나로도 우주 해수욕장 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오늘 쑥섬은 못 갈 것 같아요. 쑥섬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나로도 쪽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장이 아주 높습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넓고 좋아요.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저도 오늘 화장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요 밑으로 쭉 주차하셔서 하면 되고요. 요쪽 민가 앞에가 하나 민가가 있거든요. 저녁에 민가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민가야 어제 저녁에 나오셔서 가지고 좀 이동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앞에 공터가 이 마을 사람들의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저쪽인데 송림밭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텐트 치실 분들도 아마 돈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텐트가 여러동 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송림밭이 아주 좋게 있습니다. 네. 아주 여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가 봐요. 여기서 자고 갑니다. 저는 저쪽에 도로변 저쪽 그 끝에 이면도로 조용한 곳에서 자고 갑니다. 나로도 해수욕장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제 잘리다가 못 잔 곳이거든요. 아, 뷰포인트네요. 공사 중이지만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로 지금 건물을 지었고 전망대를 만들고 이제 여기를 본격적으로 아마 전망대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쭉 보이는 곳이 여기 내가 듣기로는 초도 쪽하고 손죽도 쪽으로 들었습니다. 여기보다는 입금해석장 쪽이 훨씬 더 차박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해안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공도 금산면 지금 거금도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게 엿보이네요. 네, 참 뭐 이런 해안도로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치가 너무 멋있네요. 자, 오다 보니까 전망 좋은 곳인데 여기 소원동산이네. 소원동산. 이야, 멋있네요. 자, 아름다운 등대가 나 있고요. 자, 쭉 해안선부터 볼까요? 아, 진짜 우리나라에 그 외국 못지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게 그냥 쭉 한 바퀴를 돌아야 되겠네요. 이 길 따라서 쭉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금 휴게소인데요. 딱 휴게소 하나 있네요. 특이한 게 있네요. 고흥하면 유자 아닙니까? 유자 호떡이 있길래 유자 호떡 좀 하나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자 호떡 됩니까? 예. 얼마죠? 유자 호떡이야? 하나에 2,000원씩. 세 개 5,000원. 세 개 주세요. 매생이 호떡 하나. 유자 호떡 두 개. 네. 예. 네.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맛있게 보이네요. 단 것을 많이 안 좋아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호떡을 먹습니다. 자, 유자 호떡 기대가 됩니다. 고흥에가 지금
유효자 생산량이 대단하죠. 그리고 매생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유자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주도로를 한 30km 정도 되네요. 30km 정도 돌아봤거든요. 야, 근데 거금도가요 굉장히 돈을 좀 많이 투자한 것 같습니다. 도로가 너무 깔끔하고요. 첫째, 우리 캠핑러들한테는 참 희소식인데요, 턱이 없습니다. 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행하기 좋고요. 도로 깔끔하고요. 또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발전성 있는 섬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있었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일주도로, 외곽도로 일주도로를 도는데 편의점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근데 방금 지금 호떡을 사면서 물어보니까 편의점이 두 군데가 있다 그러네요. 면사무소로 들어가야 있는 것 같습니다. 입금해석장을 출발해서 한 바퀴를 삥 돌았습니다. 일단 넘어가면서 거금대교가 있거든요. 소록도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거금대교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금대교입니다. 거금대교 한번 건너가 볼게요. 나로도 해수욕장이 맞습니다. 자, 여기가 긴가 본데요.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참 좋네요. 지금 요 앞에 송림밭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예, 주차 자리는 저기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세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느껴지세요, 바람소리? 아, 송림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아, 좋은데요? 이야, 넓네요. 경치도 좋고요. 야, 멋있는데요. 차박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낚시도 가능할 것 같네요. 야, 바람 소리가요, 바람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야, 이 차박지 참 좋네요. 자, 나로도 오시면 나로도 우주 해수욕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주변도 아주 조용해요. 주변에 시끄러운 데가 없네요. 어제 사실은 해수욕장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파도 소리가. 잠이 좀 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로도 우주 해수욕장 마음에 드는데요. 야, 바람이 지금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요. 아주 소나무 밭에 지금 맞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네요. 해수욕장 좋네요. 저는 이제 송림밭이 마음에 드네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오네요. 야, 여기는 뭐 몇 시간 동안 쉬어도
낮잠이 술술 올 것 같습니다. 아, 나로 우주 해수욕장 마음에 듭니다. 강추합니다. 나로 우주 해수욕장에서 4분 거리면 나로도항을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숙소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로도 연안여객선 터미널인데요. 숙소모. 아, 숙소 들어가는 데가 이거 여기입니다. 예. 아. 아, 저는 오늘 못 가지만은 숙성의 8월 모습 이렇게 가면은 보일 것 같습니다. 좀 못 간 게 아쉽습니다. 다음에 에도 그리고 나로도 우주 해수욕장으로 해서 한번 1박으로 한번 코스를 잡아 보겠습니다. 한 시간마다 있네. 왕복 선비 2,000원, 입장료 6,000원. 네. 시간이 없네. 한 2시간 돌잖아요. 왕복 8,000원이고요. 트레킹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답니다. 수개 짤을 써서 에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쑥섬이라고도 합니다. 예, 쑥섬입니다. 쑥섬.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답니다. 저 등대까지 가시면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멋있네요. 하루 날 잡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터미널에서 바로 배로 2분. 네. 자, 다음에 숙소문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은 여수로 출발해서 지금 고흥을 한 바퀴 반도를 삐 돌아서 다시 이렇게 여수로 가기 전에 마지막 여정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너무 좋네요. 다음에 온다면 나라도 여기 와서 한번 하룻밤을 자고 이동 한번 해보는 걸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재밌고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